안녕하세요. 그래비티 신입사원 풋내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가 제가 아주 큰 미션을 하나 받았거든요. 그 미션이 뭐냐면 아 그래도 게임회사 직원인데 레벨 70은 금방 하지 않겠어요? 여기 회원가입부터 먼저 네,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로그인을 하고 게임을 깔면 되겠죠? 바포메트 서버로 제가 골라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굉장히 큰데? 이제 캐릭터를 생성해야 되는데 풋내기 천사 생성 생성됐습니다. 그럼 바로 여기 화살표로 아 따라가면 되는구나. No God, please no, no. 퀘스트 현실에 살아남아 있던가 어찌됐건 무슨 다른 말도 다른 도와주세요. 못 본 것 같은데. 일단 도와주는 걸로. 그래 빨리 퀘스트를 깨고. 원래 이런 거는 이게 전직부터 해야 되거든요. 포링 두 마리를 죽여야 된다 그랬죠? 아 포링 너무 귀여운데. 배를 타고 이즈루드로 출발하겠습니다. 낙원단 계속 나오는데 낙원단이 모험가 지원을 상당히 하고 있다. 낙원단에 아무래도 가야 할 것 같은데. 학원 모자를 주네. 일단 입어보라고. 일단 모자 언제 줬어? 근데 모자가 어딨냐? 모자를 A few moments later. 모자 다 왜 다들 모자를 쓰고 있어 탐나게. 모자를 주렴. 진짜 모자 어딨니? 이건가 보다. 아레나 광고네요. 근데 아무것도 없네. 얘 갑자기 아 얘가 나왔구나. 얘가 그 경쟁자라는 애구나. 그냥 질 수 없기 때문에. 찾았다. 아 왔다 갔어? 아 얘 별로네. 하지만 그 정도로 기분이 나쁘지 않지. 또 있어. 얘 별로네. 퀘스트 끝. 레벨 3이 됐네요. 이걸 사야 되는 건가? 이건 뭐지? 근데 뭐 해야 되지? 아, 얘 또 나왔어? 누가 누나틱을 잡고 클로버를 빨리 많이 획득하는지 겨루자. 내가 이겼다. 아 얘는 진짜 뭔 생각이야. Nope. 검사, 복사, 상인, 도둑, 궁수, 마술사, 그의 확장 직업. 못정하겠는데. 뉴비 가이드. 오늘 처음 라그를 실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노비스에서 1차 전직을 10분 만에 하는 방법.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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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억울하지, 나만 억울해. 일단 직업을 지금 이미 끝난 거니까 아 너무 아쉬운데 어쩔 수 없고 1차 전직을 뭐 할지. 직업이 뭐 이렇게 많아? 그냥 전직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군. 결정했어. 뭐 할까? 이 중에서 뭐 할까?